안녕하세요. 블루미디어의 강지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위클리 블록체인 차트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업계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편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13일 1030만원대에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떨어지다가요 16일 새벽 1시부터는 99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17일 밤 11시에는 950만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19일 새벽 5시쯤에는 1000만원대를 회복했습니다. 20일 새벽에는 1010만원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하락해서 950만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저번주의 강세에 비해 상당히 주춤한 모습인데요. 더블록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5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장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낙관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이 갈등, 브라질 정부의 규제 강화 등 안 좋은 소식이 가격 하락에 조금씩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18일 들어서 비트코인 호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인크립토 미국 민주당 유럽 대권 후보로 떠오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비인크립토는 블룸버그가 제시한 사회보장국 개혁 공약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퇴직연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사람들이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뚜렷한 자금 지원이 없는 퇴직연금 계획은 연금 고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인크립토는 만약 마이클 블룸버그의 공약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경제는 크게 위축되는 동시에 비트코인 투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중국의 차이시 미디어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회피를 도운 러시아 국영 석유사 자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선포한 이후 금 등 안전 대상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고 말했는데요. 차이시는 미 재무부는 이날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금지한 미국 측의 제재를 어기고 베네수엘라를 지원한 로스네프트 트레이딩 SA와 해당 업체 DD의 카시미어 대표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1,600달러로 돌파했고요. 비트코인은 19일 새벽 해외 기준으로 1만 2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주춤했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죠.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CME그룹 예비자료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11억 달러 규모의 2만 3천 계약 이상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5월 13일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인 13억 달러를 기록한 후 비트코인 가격은 6주 동안 100% 이상 상승한 전례가 있는데요. CME 비트코인 선물 미 결제 약정 규모도 6월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13일 26만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이후 27만원 선을 오가며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17일 1시 50분쯤에 24만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오르더니 19일 밤 8시 44분쯤에 최고가인 28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로 소폭 하락해서 26만원 선을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난 13일 호흡이에서 이를 기반한 호흡이 비트코인을 출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블룸버그에선 이더리움이 9개월 만에 최고 과매수 영상을 보였다고 했는데요. 이때 92.7을 기록했는데 이 지표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라고 판단합니다. 블룸버그에선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근력을
추종하는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인덱스를 운영하는데요. 여기서 이더리움 지표가 30%까지 증가해 과매수 양상을 보였습니다. 15일에는 이더리움 지갑 메타마스크가 다운로드 수가 100만 건 돌파하는 호재가 있었는데요. 19일에는 디크립트에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복잡한 영문 숫자 주소를 간단한 네임으로 대체하는 서비스가 거래 익명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네임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 추적이 쉽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국내 거래소인 CP탁스가 이더리움의 수익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상장 피지한 약세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19회 이후 이더리움 약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13일 46만원대에서 출발했는데요. 16일에 다시 4만원까지 하락합니다. 17일 새벽 5시에는 30만원 선으로 떨어졌는데요. 19일 새벽에 다시 40만원대로 올라갔지만 20일 새벽 다시 30만원 선으로 떨어지며 38만원에 마감했습니다. 15일 비트코인 SV 창시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블로그에 자신이 진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며 자신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소프트웨어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프로토콜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코어와 비트코인 캐시 모두 자신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고 허락을 구한 대신 자신을 모욕했다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는 16일 크게 하락했습니다. 같은 날 비트코인 캐시 개발자인 지양 지아즈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코어가 사용하는 것은 IMIT 라이센스라고 말했습니다. MIT는 BSD와 같은 성격의 프로토콜로 저작권을 갖고 있을 뿐 다른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채굴세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채굴자 인프라 펀딩 플랜의 업데이트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이 버전은 비트코인 캐시 소프트웨어 0.21.0 버전에서 실행될 예정입니다. 그 대신에 비트코인 채굴세는 기존 12.5%에서 5%로 낮아질 예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또 지금은 화이트 리스트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장주열이라는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가 12.5%의 채굴세가 다른 채굴풀의 의견이었다며 이 비율은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20에서 21, 22년에 비트코인 캐시는 황소장으로 크게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2020년 중반이나 연말에 2-3%의 채굴세면 충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에는 또 1%로 이제 채굴세를 낮출 거라고도 말했는데요. 장주열은 채굴세 도입 제한을 하면서 비트코인 캐시 블록 보상의 일정 비율을 생태계 개발 기금으로 걷자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주열은 채굴세 도입 제한을 추가를 했는데요.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 해시파워 동의하면 바로 진행하고 후원 대상 채굴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후원은 6개월 동안 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가 6개월 후 새롭게 재개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했고 커뮤니티의 완전 합의가 도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가 많으면 일반 펀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투표 진행 후 조정하자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더리움 상시장인 비탈릭 부테리는 신뢰 가능한 중립 서버 되찾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지금 지원할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트캐시의 유명인사로 알려진 로저버는 비트코이니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장주열의 채굴세 제안에 서명한 적 없다고 화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채굴세 논란으로 가격 하락했던 비트코인 캐시 다음 주에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블록체인 차트편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어떻게 보셨나요?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